게 누굽니까? 호성이 씨 아닙니까? 어서 오세요. 인사드리세요. 유아궁의 가장 큰 어른이신 태왕태오 마마십니다. 태왕태오 마마 안녕하세요. 오선입니다. 아니, 그럼 이 처자는? 폐하가 지금 만나고 있는 오선이십니다. 일전에 폐하가 위기에 처했을 때 폐하를 구해준 인연으로 서로 가까워진 모양입니다. 아, 그러면 폐하랑 같이 물에 빠졌던 그 아가씨란 말입니까? 아이고, 정말 귀한 인연입니다. 아, 이렇게 고마운 사람을 이제야 만나게 되다니. 오선희 씨, 지금 태호망아의 말씀이 사실입니까? 연인으로 발전한 건 언제부터입니까? 이런 자리에까지 초대된 걸 보면 황실에서 인정한 공식적인 예비 황후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? 저기요. 저 오늘 축하 공연하러 온 건데요. 태왕 태호마마 권위 있고 영예로운 세계 평화상 수상을 대박 축하드립니다.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.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 세상에 뿌려서지. 아무리 대박! 나 이런 상스러운 공연 처음 봐! 아모르 인생이란 무엇을 그리고서 무엇을 그려야 할지 고민하고 방황하던 시간이 없다면 거짓말이지. 말은 너의 송화살처럼 사랑도 지나